뭐 현실적으로 분석하신 거고요. 그게 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남북한의 자율성이 상당히 없다고 보고 그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건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상상력 있는 정책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아마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 의도가 이러이러하다. 그럼 우린 그걸 맞춰주자.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의 기본적인 외교부 관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건 미국하고 막 반대되는 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은 우리가 미국 안 빠진다. 그러면 그때 고기 숙여 들었으니 처음부터 아이 우리 할게요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만나본 외교부에서 북미국을 맡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폼 잡고 우리가 자율성 한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다 미국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북한하고 지금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남북이 지금 비대칭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핵무기하고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무기가 없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형태에서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군축 협상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군비 통제나 군축 협상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미국 변수가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미 관계 개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설령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 인도 파키스탄하고 수교 관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수교 관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핵을 가진 국가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8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포함하면 9개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NCND지만 핵을 갖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 세 국가하고 전부 다 수교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수교 관계 맺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어낼 거 맥시멈 얻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핵을 포기 안 할 거예요. 소위 해칭 전략으로 몇 개의 아주 결정적인 핵무기를 갖고 있을 텐데 그건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한반도 긴장 완화시키고 그럼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서로의 오해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북에서는 이제 북한 체제가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 들어갈 거고 시장 들어갈 거고 그럼 북한 사회도 시민사회 생길 거고 그럼 뭐 김정은이가 결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안 하면 거기도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더불어 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식의 길이고 순리의 길이라고 보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은 보통 지금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볼 때는 그게 옳게 모르시는 건 옳게 보시는 건데 그렇게 가면은 우린 계속 소위 영구 안보 딜레마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도 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결정적 시기에 가서는 미국 눈치를 보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조금 우리가 강하게 나갔으면 그리고 조금 미국하고서 실제 말로 쫑이 나더라도 강하게 나갔더라고 하면은 조금 다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